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맨투맨인데요. 수많은 맨투맨들 사이에서 말이 많은, 평가가 많은 제품들 4개, 4대장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샀지만 어차피 제가 착용한 라인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깔끔까고 난 솔직할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4대장 맨투맨 솔직 리뷰를 한번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첫 번째 브랜드의 맨투맨은 낭만해적. 정말 인기가 많은 브랜드인데요. 제가 원래 구매하고 싶었던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었으나 전 사이즈 품절로 아쉽게도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SS 제품으로 나온 오버핏 맨투맨 요놈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건요, 굉장히 큽니다. 저희 집자 스펙에 라지가 맞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라지를 입혀놨더니 커. 소매도 길고 몸도 크고 저희 집자와 스펙이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사이즈 다운을 해서 미디움으로 입으셔도 굉장히 이쁘게 오버핏 연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제가 입을 거 아니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원단감은 4개 중에 꼴찌. 이 제품 두툼하고 테리 원단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원단감인데요. 테리 원단감이 제가 준비한 맨투맨 중에서 조금 까끌까끌한 편이었어요. 그렇다 하지만 테리 원단감이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우연치 않게도 4대장을 준비해봤기에 얘가 꼴찌인 거지 원단감 자체가 좋긴 합니다. 두툼한 원단감에 몸매를 약간 만들어주는 식으로서 좀 마르신 분들은 이걸 입으면 어깨 깡패도 될 것 같고 체형 커버에 굉장히 좋을 맨투맨이에요. 하지만 이 제품은 미디움 라지 사이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저희 모델 5분이 입었다면 미디움 사이즈도 굉장히 컸을 거라 예상돼서요. 그 점이 살짝 아쉽습니다. 사이즈 좀 작게 만들어주시지. 그럼 나도 입었을 텐데. 그리고 이 제품 다른 제품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넥라인 부분에 삼각형으로 립 처리가 된 모양을 줬고요. 또 몸판 사이드 역시나 립 처리로 모양을 줬어요. 이런 작은 디테일이 조금 오래 입을 수 있는 맨투맨을 만들어주는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탄탄한 원단감 플러스 오버핏 그리고 작은 디테일들에서 너무 이뻤던 맨투맨이지만 사이즈 좀 작게도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살게요. Stalkers. 자, 다음 브랜드는 자바나스예요. 기본템으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그래서인지 멜란지 그레이 색감이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때부터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좀 비슷한, 비슷하진 않지만 그나마 비슷한 탄자나이트 블랙 색감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 원단감은 제가 준비한 네놈 중 3등이에요. 이전에 보여드렸던 낭만의 점 제품보다 원단의 터치감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느껴지는 테리 원단감 또한 정리가 조금 타이트하게 돼서 더 부드럽게 살결에 닿아요. 저는 이런 점 굉장히 칭찬합니다. 테리 원단을 맨살에 그냥 입으실 수도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게 좀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도 은근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테리 원단감은 맨살에 입으셔도 될 것 같은 테리 원단감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엑스라지 사이즈가 많이 크지 않네. 저희 집자 스펙에 엑스라지 사이즈가 살짝 오버핏, 거의 정핏에 가까운 느낌으로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것 좀 크게 내주셨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 제품 원단감 또한 제가 준비한 4개의 브랜드 제품 중에서 가장 두꺼웠던 제품입니다. 제 생각엔 자바나스 SS 맨투맨 내주실 것 같거든요. 조금 얇은 버전으로. 요게 조금 날씨가 더워지면 못 입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바나스 맨투맨은요,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비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체구가 작으신 분들에게는 체형 커버도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이쁘게 맞을 맨투맨일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 제품은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브랜드예요. 에이카 화이트인데요. 에이카 화이트가 잘 나가서 그런지 좀 바쁘신가 봐요. 배송이 좀 느렸어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 애달프게 받았던 요 에이카 화이트 제품. 원단감은 제가 준비한 맨투맨 중 2등입니다. 면 소재가 얇고 부드러우며 안에 테리까지 굉장히 살에 닿는 느낌이 부드럽더라고요. 그래서 원단감 기다리길 잘했네 에이카 화이트 이랬다가 집자가 입은 핏을 보고 뜨겁겠어요. 에이카 화이트 모델 샷에도 조금 어깨 부분이 조금 안 이쁘게 나오긴 했는데 정직하셨어요. 이 제품 어깨 라인이 조금 서는 편이라서요. 자칫 잘못 입으시면 부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깨 라인을 제가 최대한 집자한테 입힐 때 조금 스팀으로 죽여줬거든요. 그래도 서는 듯한 어깨 라인 때문에 오히려 이 제품은 오버핏보다는 정핏이 입힐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에이카 화이트 또한 집자가 제일 큰 사이즈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엄청 넉넉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 제품 또한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께는 비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왜소하시거나 체구가 작으신 분들 중에 좀 나는 살결에 닿는 원단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난 부드러운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준 봤을 때 이전에 보여드렸던 자바나스 제품과 핏감이 조금 비스무리했거든요. 자바나스는 뭔가 원단감이 두툼해서 몸매를 잡아줘서 좀 몸매를 만들어주는 형태라면요, 이 제품은 원단감 차이가 굉장히 커서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도저도 아닌 게 살짝 핏감이 이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핏감이 중요하신 페피다, 사진이 중요하다 이런 분은 딴 거 사십시오. Stalkers. 자, 마지막 브랜드는 브랜슨입니다. 원단감, 핏감 1등은 바로 브랜슨이었어요, 여러분. 내 돈 주고 샀지만 얘는 나도 살만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제품 특이점이 있다면요, 테리 원단을 쓰지 않고 안쪽에 면을 덧대줬는데요. 칭찬해. 너무 칭찬해. 테리 원단이 아무리 잘 정돈돼 있어도 까끌까끌하면 어쩔 수 없는데 면을 대주니까 은근히 부드러운 거, 마치 티셔츠 같아요. 저도 줏대 있게 맨투맨을 골라오고 싶었으나 여러분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아이가 원래는 후보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4월 10일 날 발송이 돼서 좀 늦을 것 같아서 이 제품으로 대체해서 구매해봤는데 여러분, 봄맞이 맨투맨은 이겁니다. 굉장히 부드럽고요, 원단감도 얇아요. 그리고 어깨에 오버핏이 지대로 내려와서 어깨도 넓어 보이고,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는데 이거 내 돈 주고 샀어요, 여러분. 게다가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밑단이 있는 맨투맨은 밑단에 따라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편인데요, 이 제품은 밑단이 없습니다. 대신 스트링 스토퍼로 돼 있어서 안에 베이블 하셔서 쪼이는 힙한 느낌을 연출을 하시고 싶다 하시다면 스트링 쪼여! 쪼이면 됩니다, 여러분. 나 진짜 브랜슨 사장님 나 칭찬해줘야 돼. 이 제품 게다가 지금 할인가가 반가격으로 2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하시거든요. 5만 원까지는 못 줄 것 같고요. 지금 할인가로 이 제품 구매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집자에게 엑스라지 사이즈가 넉넉하게 여유롭게 맞았기 때문에요, 덩치 크신 분들도 입으실 수 있고 좀 작은 사이즈는 왜소하신 분들까지 모두가 입을 수 있는 맨투맨, 1등 맨투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제 솔직했던 맨투맨 리뷰를 보고 오셨는데요, 이 맨투맨들 사이에서 체형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지만 단연컨대 저는 브랜슨 강력 추천드립니다. 1등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벤트로는 제가 뽑은 1등 맨투맨 브랜슨을 한 분께 선물로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이 이벤트는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맨투맨 입기 딱 좋은 날씨예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솔직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